온립의 선글라스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립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아, 영님. 예. 마음에 듭니다. 예. 지금 정가가 막 30만 원 육박하는 그런 노디시 제품을 지금 매주 지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온립에서만. 그러니까. 딴데 가면 이제 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TV, 유튜브 다. 네. 예. 오늘은 좀 약간 네. 특이한 것보다는 기존의 선글라스는 그냥 테 그냥 메탈이었는데 이거는 금속이었기. 아,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예. 앞에 보니까 요거 지금 예, 말씀해 주신. 기존에도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제 처리를 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 이런 걸 안 한 이유가 이제 불량률이 높으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시도를 많이 안 하고. 아, 근데 타투는 예, 예. 불량률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예, 교환 디자인이나 아니면 독특한. 아, 불량률은 당연히 몇 프로. 아, 왜냐면 또 믿고 해야 돼. 아, 그럼요. 온리뷰의 신뢰도 확 떨어져. 예, 불량이면은 뭐 100% 교환에 어, 사과까지. 나 고소할 거야, 예, 타투를. 예. 온리뷰 쪽에서. 여러분 믿고 구매하시면 예, 됩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은 네. 불량률이나 아니면 만들 제작하는 게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 비쌀 수밖에 없네요, 타투가. 예, 맞습니다. 어. 일단 이시영 씨가 쓰기 전에 제가 또 한번. 예. 네. 우리 시영이가 쓰기 전에. 예. 오, 편해. 커. 예. 어, 아, 이시영 씨가 저기요. 이시영 씨가 쓰기는 엄청 크겠는데? 네, 오버사이즈를 이제 쓰긴 쓰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작으시면은. 예. 어, 이게 왜냐면 제가 남자 써도 예. 전혀 작은감은 좀 어떠죠? 너무 좋아. 아. 아, 일단 코받침이 확 잡아주니까 예. 어, 굉장히 좋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허리 약간 뻐근할 때 네. 우리 복대 하잖아요. 네. 코에다 복대 한 느낌. 아 진짜 편해. 표현의 달인이시네. 어. 아 진짜 편해. 꽉 잡아줘요. 아. 어 코를 탁 잡아줘가지고 네. 코대를. 그리고 착용하시는 옆에 특색이 이제 네. 옆에 약간 좀 여기 나온 부분. 이게 또 디자인. 아 그래 이거 찍어주세요 그러면. 찍으면은 네. 이제 기존 안경에는 그냥 민자인데 여기 네. 약간 여기. 오. 예, 안구 모형이나 뭐 이런 게. 어, 예뻐요. 예. 남녀 공용이지만 남자가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 예, 맞습니다. 홍준기 씨가 써도 되겠는데. 홍준기 씨가 쓰면 사실 모든 선글라스가. 아, 뭐 예. 그렇긴 하죠. 네. 자, 이제 옆에 있는 모델. 예. 어, 이것도 뭐 예, 안구 모양만 다른 건가요? 아니, 렌즈 모양만? 안구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옆에 앞에 약간 문양을 이제 포인트로. 아, 이건 좀 찍어 드려야 되네. 예. 요 앞에? 예, 2인 문양입니다. 아, 여기. 아, 예. 아, 네. 그 진같이 이렇게 예, 딱 박아놨네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예. 이게 3801. 예. 3809. 예. 아.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요거가 좀 더 나왔습니다. 이제 위로. 아, 그러네. 예. 정면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안구랑 거의 똑같이 딱 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끝에서. 어, 약간 튀어나오는 이게 더 예, 매력이 있을 예, 수도 있겠는데. 포인트가 보면은 지금 안경 모양이 어. 약간 고양이? 캣아이 스타일이라고 하죠. 아. 근데 이건 좀 더 포인트를 더 준 거죠. 그렇죠. 아, 이제 원래 3801도 고양이 느낌인데. 네, 여기다가 더 이제. 아, 고양이 눈썹을 달아준 건가요? 아, 그렇죠. 황금 눈썹. 아, 오. 예, 역시 표현해. 오. 달인이세요? 어디, 어떻게 아깝게 나 이게 나요? 저는 사실 이게 더. 이제, 어, 나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옆에 태 라인도. 예, 예. 이게 약간. 그 차이는 이제 어. 여긴 메탈인데, 여기는. 왜냐면은 어. 디자인을 할 때 여기 포인트를 줬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메탈로 가는. 아, 예. 그렇구나 또. 예. 아, 이 옆에 라인을. 예, 왜냐면 이거는 했구나, 이제 그래서. 메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메탈로 이렇게. 어, 메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태는 오. 이제. 어, 이것도 편한데요? 예. 그리고 또, 예. 온리뷰 비공식 모델. 예. 어, 박보영 씨보다 얼굴이 작은. 예. 우세별 양을 또 모셔서. 예. 자, 세별 양! 예. 고양이 눈썹이 3801. 예. 아, 눈썹이 없는 예. 게 그냥 고양이가 예. 3809. 예. 자, 그러면 3809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아, 얼굴에 반이 선글라스인데요? 아, 렌즈도 약간 지난주랑 비슷한 렌즈인가요? 예, 아래가 동그란 거는 이제 비슷한. 아. 외국에는 아. 세별 씨는 약간 동그란 렌즈가 더. 봐봐요. 보시면, 아, 이게 지금 뉴 디자인. 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가운데 들어간 렌즈와 예. 렌즈 사이. 지금 이게 어, 엄청나게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이게 딱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성분이 착용하시니까 확실히 예. 확 눈에 들어오네요. 예. 요즘에는 이제 뿔테랑 이제 메탈 섞인 콤비가 이제 그치. 약간 예. 하이브리드하게. 예, 올해는 아. 이제 아마 유행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모델 한번 볼까요? 예. 네. 아, 역시 봐봐. 이게 더 잘 어울리시네. 어, 이게 예. 낫다. 이게 낫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어, 이게 나. 이게 나. 어, 예. 이 포인트가 예. 확 살려주네. 여기 고양이. 뭐 한 거야, 지금? 고양이. 지금 한두 표정이 어쩌다. 예. 원짠... 근데 중요한 건 가격대 아닙니까? 가격대는 똑같이 동일해 29만 원. 29만 원. 그럼 이것도 3801, 3809 둘 다 오늘도 이벤트? 예, 예, 두 개 네. 다.
아, 근데 이게. 내가 따봉에 좀 자신이 있다. 아, 예. 여러분들 많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예, 예. 네. 어, 근데 뭐 다음 주에도 이어서 그러고 타투 협찬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크, 온유비가 나날이 잘 되고 있어요. 예, 협찬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시영 씨와 함께하는 협찬이에요. 이시영 씨도 이 방송 볼 수도 있죠? 아, 볼 수도 있죠. 나... 원전에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요. 이시영 씨가 원래 저랑 만날 뻔 했다니까. 팬미팅에서. 아... 네. 우리 집 강아지도 지금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해 우리 강아지가. 이시영 씨만 나오면 짖다가 확 멈춰요.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